네,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찐시황 오늘 방송 시간을 함께하게 될 저는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점의 장시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혼자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염정 차장님께서는 한주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저랑 함께 하고요. 오늘은 저 혼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뭐 발언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겠죠. 그런 얘기들이 또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뭐한1% 넘게 1.6%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은 고용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상승이었던 거죠. 실업률은 낮고 고용 수치는 늘어나고 그러면 임금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은 빵빵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쓰기 시작을 하면, 물건들을 하나, 둘, 세 개, 사다가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더 사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얘기들이 있어서, 그리고 금리 자체를 이제 5% 이상 더 올려야 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의 생각과는 거의 대조적인 반대되는 어떤 의견인 들인 거죠. 왜냐하면 FOMC의 수장인 파월 의장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디플레이션이 감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또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고용이 이렇게 좋고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촉발돼서 결국은 그 돈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또는 물가,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금리를 우리가 그렇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어쨌든 뭐 사실 근데 올해 이제 피벗의 전환은 없었습니다. 전환은 없었지만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에 대한 긍정론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막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실 그 임금과 물가 상승 그리고 고용과 물가 상승과의 연관되는 어떤 그런 수치라든지 또 그런 어떤 자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데이터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물가의 하락 그리고 금리의 안정 이런 부분들에 환호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이 뭐라 그랬나요? 시그널을 좀 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좀뭐 대형주들 중에 말씀을 드리면 구글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구글 빠진 거는 뭐 AI 관련된 이제 챗봇이죠. 구글도 출시를 했는데 시연이 조금 제대로 안 됐나 봅니다. 뭐 조금 뭐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을 했는데 제대로 뭔가 출력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7%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 반면에 우리 한동안 가장 이 해외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테슬라는 어느덧 200불을 넘어섰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주식들 중에 대한민국 투자자들한테 가장 애증의 종목이지만 가장 또 수익률을 많이 안겨주는 종목 중에 하나죠. 많이 알려진 종목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테슬라를 100불이 깨지르기를 좀 바랬었습니다. 뭐 101.8불 정도에서 멈추고 상승을 해버렸는데 대개 모두가 예상을 했다시피 요 가격대, 그러니까 요 100불을 좀 깨고 내려가서 이 가격대에서 이제 상승하기를 좀 바랐었는데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바로 드라마틱하게 올려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저 역시도 사실은 100불 미만으로 계속해서 이제 밤에 주문을 놓고 체결되기만을 기다렸지만 요때는 사실은 이제 따라잡기가 늦어버린 거죠. 충분히 살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조금 더 그리고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요때 상황에서는요. 시장이 이렇게 또 반등하다가 빠지겠지, 말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들어 올려버릴 줄은 뭐 꿈에도 상상을 못 했던 거고, 결국은 그래서 지금 200불까지 올라섰는데, 테슬라가 201선까지
완벽하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몇몇 또 시장의 대형주 종목들은 요 200일선이 이렇게 길게 처졌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처지고 단기 평상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골든크로스를 만들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이미 200일선에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요 자리에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뒤따라오는 종목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도 좀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00일선 위에 안착을 하고 뒤따라오는 종목들이 얘를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처지느냐,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수 자체들도 사실은 지수도 먼저 상승을 해서 올라와서 200일선 언저리에 걸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들이 언제 올라오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도 보시다시피 나스닥 지수인데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좀 펜을 좀 써야 되는데, 예. 이미 많이 빠져 있다가 똑같이 테슬라처럼 200일선 이렇게 쳐져 있는 상황에서 얘는 이미 뚫어놨죠. 뚫어놓고 요 언저리에서 사실은 바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 추세를 만들고 달리기에는 시장의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피봇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확실한 어떤 경기의 회복의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추세를 잡고 확 올라가기에는 앞서 이제 보여드린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뭐 이런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더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200일선을 추가적으로 뚫고 올라와서 테슬라가 요 자리에 안착해서 이제 추세를 잡아주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앞서 이제 보여드린 모습에서 이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여기서 이제 뭔가 금리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라든지 또뭐 고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중첩적으로 겹쳐가지고 이게 뭐 다시 2500 언저리에서 다시 깨고 내려와서 시장을 뭐 조정 분위기로 또 극하게 어떤 그런 뭐 상황으로 좀 만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도 사실은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우리 시장으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200일선 위에서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잡고 이제 추세를 만드느냐 못 만드냐의 차이인데, 저는 이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냐의 어떤 그이 중요한 키팩터는 미국이 아니라 저는 중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현재로서는요. 미국의 어떤 금리 그리고 뭐 물가 이런 요소들은 지금 시장을 아주 험한 변동성으로 괴롭힐 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2월 지난 다음 달이면 아 다음 주면은 1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1월 CPI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뭐 6.5라고 한다면 뭐 6. 만해봐야 6.7, 또 아니면은 뭐 좋아진다면 6.3, 뭐요 정도 수치일 것 같은데, 이게 6.7로 간다 그래가지고요. 물가가 이렇게 하향하고 안정화된다고 하다가 다시 요만큼 올랐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급격하게 이렇게 오를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물가와 금리는 시장의 어떤 이뭐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겠지만,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정강 후약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뭔가 강한 상승을 좀 만들어낼 것처럼 좀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올해 목표치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뭐 빠르게 1월, 2월 달 달려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도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은 하락한다라는 거는 저는 일단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의 시황은 저는 뭐 2500선에서 박스권을 그린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에 뭐 조정이 나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마지노선을 2700에서 2800 선까지도 좀 올려잡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라고 말씀드릴 텐데 이 리오프닝이 굉장히 시장에 큰 하나의 팩터, 상승 팩터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미국의 행정부는 5월이면 뭐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했습니다. 뭐 공중 비상 뭐 무슨 사태라고 하죠. 그거를 해제를 하기로 미국은 5월에 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고 WHO에서도 그 부분을 4월 중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4월 중으로 해제를 하기로 했고 중국도 지금 리오프닝을 재개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중국도 내수 위주로 경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 마스크를 실외 마스크 해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 마스크도 해제를 했죠. 뭐 전면적으로 이제 조만간 해제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작을 하고 코로나에 대한 그러니까 뭐 야간에 뭐 밤 10시 이후에 뭐 밤 9시 이후에 몇 명 이상 술 먹지 말고 이런 부분들 점차 해제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수 위주의 어떤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내수 위주의 소비가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고 결국 이제 일본하고 일본의 무사증 입국이라든지 일본이 또 하나둘씩 이제 뭐 이 나라 문을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해외로 출국하는 이 숫자들이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년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외 이제 이렇게 뭐 내수 소비보다는 이제 나가서 점차 이제 예전처럼 돈을 쓰는 소비하는 어떤 그런 행태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이전에 2017, 18, 19년도 뭐 이럴 때 보면 통상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월에 나가는 숫자 한 7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많으면 800만 명 정도까지 나갔고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게 뭐 거의 뭐 몇만 명도 되지 않았죠. 근데 최근에 올라온 게 이제 400만까지 올라옵니다. 나가는 숫자가 400만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거의 다 따라잡았죠. 아마 이게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700만을 훌쩍 넘어서 1000만, 1500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 나갔으니까 완전히 나가려고 막 난리를 치겠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지금 중국도 이미 내수 쪽에 대한 어떤 여행 소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중국의 무사증 입국이라든지 이런 걸 허용해 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어저께 그 질병 통제 뭐 이 그분이 얘기를 하셨죠. 조만간 무사증 입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면 물밀듯이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동남아, 유럽, 뭐 아메리카, 남미죠. 미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남미 국가에 있는 나라들 갤럽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여론조사 이런 리서치하는 이 업체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갈 수 있으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어디냐 그랬을 때 1위가 싱가포르이고요. 2위가 한국입니다. 지금 뭐 사드 관련해가지고요. 한한령이라든지 또 뭐 혐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국 내에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내에서 이제 뭐 몇몇 OTT 콘텐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속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오징어 게임 이럴 때는 아예 뭐 보지도 못했었을 텐데 그들이 댓글을 달고 그들이 부러워하고 그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다 어떻게든 보는 거죠. 뭐 불법이든 뭐든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식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가장 가깝게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자국민들에 대한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발을 시켜서 그간 눌려있던 화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발하게 유도를 시키려면 결국은 가까운 나라 한국, 대한민국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부분도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중국 관련주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비단 소비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요.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리오프닝 되면 중국 소비주들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면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상반기 또는 뭐 상반기를 조금 지나서 하반기 초 정도까지 해서 정강 후약이 시작을 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아직 2월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적어도 7월달까지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5개월의 시간 동안 충분히 더 시장을 상승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더 많은 수익률을 시장에서 낼 수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당분간은 예전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또는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유동성이 막 시장에 막 물밀듯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 위주라든지 대형주들도 뭔가 수급이 붙어있던 대형주들은 그냥 순식간에 올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종목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핫했죠. 어제 뭐 테슬라가 또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오르는 그런 어떤 이유들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들이 오늘 좀 대거 많이 올랐는데 한 가지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기관들이 연초에 대거 주식을 팔아 제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국내 종목 주식들을 막 싸그리 다 끌어모았죠. 뭐 포스코 케미칼이든 뭐 2차 전지든 은행주들이든 뭐 대형주들의 쪽에서 뭐 반도체가 됐든 대형주들 중에서 다 끌어모았었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라든지 뭐 2차 전지 쪽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기관의 어떤 이 그러니까 펀드별로 뭐 물론 이제 전체 수급은 기관들은 뭐 2차 전지를 팔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뭐 여전히 이 인덱스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연초에 주식을 다 팔아놨기 때문에 또는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있었을 수도 있었고 기관들은 주식을 전체적으로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말부터 조금 뭐 배당을 생각해서 배당 뭐 작전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샀다가 연초에 이제 배당 이슈가 사라지고 나니까 전부 다 매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트 자체를 비워놓은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버리니까 이거를 쫓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몇몇 종목들을 기관이 찍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2차 전지 자체 업황이 너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좋은 거에 비해서 아 그러면 왜 하필 에코프로고 하필 뭐 포스코 케미칼이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잠깐 쉬었을 때 왜 에코프로가 저렇게 올라갔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서는 좀 뭐 양쪽의 전략을 쓰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 셀,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에 바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자기네들의 어떤 딴에 있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수를 좀 비팅한 인덱스를 좀 쫓아가려는 듯한 어떤 그런 모양새의 매매 또는 이 투자 기법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뭐 잠깐 이야기가 좀 샜지만 저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는 2차 전지를 지금 거의 다 비워놓고 없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제 업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단순하게 지금 인덱스를 좀 쫓아가기 위한 기관들의 어떤 매매 행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소비주들뿐만 아니라 제조업 쪽에서도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DDR5라든지 또 다른 어떤 뭐 반도체 관련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중국 내에서도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수요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국도 다시 리오프닝이라든지 또 공장이 다시 가동되고 뭔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가동되기 시작하면 중간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이
그동안 없었던이죠. 계속 있었지만 잠깐 코로나 때문에 없었던 새로운 신규 매출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장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서 중간재를 만드는 다른 어떤 회사들도 충분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1, 2분기 내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래도 소비주 쪽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파라다이스도 좋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GKL도 마찬가지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천에 뭐 새로 오픈을 했었죠. 여기 파라다이스 시티를 오픈했었는데 그게 이제 오픈하자마자 덕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내수용으로 전락을 해버렸던 상황이었었는데 오픈을 하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리오프닝이 시작되게 되면 다 온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좀 와가지고 드라백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는 이전과 대비해서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리포트 상에서는 뭐 120%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월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150%까지도 나온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 이제 파라다이스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들은 얘기지만 일본 관광객 때 드랍액이 뭐 150%까지 늘어났다. 뭐 GKL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더블 수준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정상화 수준이 지금 이미 80에서 90%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보다 많은 드롭 금액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제가 GKL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어쨌든 서울 시내와 그다음에 해외 가장 이제 근접한 공항 근처에 가장 근접한 곳에 카지노가 위치해 있고요. 또 뭐 교통이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왔다 갔다 활동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파라다이스의 추후에 시장에서의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영향력은 조금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관이 16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30만 주가량 매수를 했었습니다. 동시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좀 누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기관은 팔고 있다가 이거 다시 급하게 좀 다시 살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파라다이스가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그 전환사채 발행한 게 하나 있거든요. 2천억 정도 발행해 놓은 거 있는데 그게 전환되기 시작하면 물량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환되기 전에 뭐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롱숏 관련된 그러니까 숏을 좀 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건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단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2천억이라는 전환사채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 소화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가는지 그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서 전환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KL과 그다음에 요 파라다이스 이 두 종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관광개발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부분들을 롯데관광들은 연기금이 또 싹 다 잡아가면서 외국인들은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과 개인의 수급으로 싹 다 잡아가면서 차트를 좀 좋게 만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도 제주도에 이제 그 호텔을 위탁 경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객실은 이미 뭐 거의 만석이고 객실 이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차지하는 점유율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왔고 거의 뭐 90% 정도 수준까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 거기 호텔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객실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카지노를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에이전트들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정키방으로 가는 VVIP 고객들을 모셔오는 에이전트들도 굉장히 유능한 에이전트들을 섭외를 해놨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는 동남아시아든 일본이든 중국에서 그런 큰 손들 있잖아요. 다마가 큰 손들을 전기방으로 좀 데리고 와서 드랍액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을 좀 늘려보면서 실적이 구체화되는 그런 한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는 대차장고가 얼마만큼 줄어들고 쇼커버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품들 중에서는 여전히 코스맥스를 가장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더디게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코스맥스는 결국은 국내 유수의 메이커
브랜드의 브랜드 이 회사들을 고객사로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현재의 자국민들 같은 경우는 자국 브랜드를 좀 많이 써요. 중국 애들도 이제 자국 브랜드를 많이 쓰기 시작을 해서 국내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화장품 제품 나오는 화장품들의 제품보다는 자국 제품들을 많이 쓰기 시작해서 뭐 해외 이제 무슨 이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의 어떤 순위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관광을 와서 사가는 거는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겠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근데 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선택하는 브랜드 하나 모두 다가 코스맥스의 고객사라는 거고, 코스맥스는 또 중국 자국 브랜드의 ODM을 해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회사들도 코스맥스와 거래를 맺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중국 로컬 브랜드들도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생산이 재개되기 시작할 거고, 중국 내에서 이제 공장 캐파라든지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거의 1등, 2등 정도 할 거예요. 공장 캐파 자체를. 그래서 코스맥스 자체도 코스맥스도 중국 내 로컬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뭔가 생산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제는 소비를 하기 시작할 테니까 뭐 늘리기 위해서 발주를 코스맥스에 좀 많이 줄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 뭐 상반기 중으로 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도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는 잘 살펴보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반도체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동지세미캡을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지세미캡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최근에 이제 연기금 쪽 수급하고 그다음에 투신 쪽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사기 시작을 하다가 뭐 갑자기 조금 일부 좀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의 좀 대량 수급이 조금 눈에 띄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동지세미캠은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싫어해요. 가장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 이 사건하고 좀 엮여가지고 그때 조금 안 좋았던 모습들이 좀 보여줬고, 그리고 하나 또 한 가지는 IR을 안 합니다. 이 회사가 리포트도 좀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일부 어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이 IR 정책에 대한 홍보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커버리지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이제 미국 공장 투자를 결정을 했고 삼성전자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미국의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게 EUV 전용 공장을 짓기 위함이죠. 텍사스 쪽이에요. 그래서 동진케미칼도 따라갔는데 작년 12월에 그러고 나서 또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결국은 EUV 쪽에 쓰는 PR 포토레지스트를 양산에 성공을 했고 라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삼성전자의 모든 EUV 공정에 동진 세미캠의 제품이 쓰여지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은 현재 일부가 쓰여지겠죠. 일부가 쓰여질 텐데, 이 일부만 쓰여지고 삼성전자가 이 일부만 쓰려고 동진 세미캠하고 손을 잡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이 일부만 쓰게 하려고 미국까지 삼성전자를 따라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동진 세미캠에서 만든 그동안에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PR 제품들, 뭐 이게 이제 KRF가 있고 ARF가 있고, 그렇죠? 이게 뭐 DRAM에 쓰이는 거, 그다음에 NAND 플래시에 쓰이는 거, 그리고 EUV용 또 PR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거의 이제 국내에서 뭐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글로벌리하게도 시장 파이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근데 EUV, EPR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동지세미캠과 삼성전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이게 작년 12월에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가시화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양산에 성공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많이 매출에 기여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올해 2분기 정도 안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실 우리가 기대감으로 조금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EUV 쪽 관련된 매출된 내용이,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번 이제 컨콜 때 EUV 쪽 관련된
투자는 더 전폭적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EUV와 가장 관련된 핵심인 동진세미캠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NS택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블랭크 마스크가 있는데 이게 노광 장비들 같은 경우에 강한 이 빛을 쬐다 보면 이 마스크가 포토 마스크가 이렇게 깨져버리거든요. 녹아버리거나 깨져버리는데 그러면 그 이 포토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이 펠리클이라는 또 소재가 있습니다. 네, 펠리클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예, 펠리크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핸드폰 액정 같은 경우로 따지면요. 보호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펠리클이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투과 율이 좋아야 돼요. 뭐 이제 고온에 이 빛을 쪼여주다 보면 금방 녹아버리고 또 이 뭐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되고 한 가지 튼튼하게 만들려면 두껍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껍게 만들면 빛 투과율이 좋지가 않아서 불량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얇고 강하고 투과율까지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 회사들이 뭐 이제 투과율이 SNS택도 그렇고 몇몇 회사들이 뭐 90%를 넘는 투과율이 넘는 지금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대략 한 70에서 80% 투과율을 가지고 이 펠리클 장비를 좀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해외 이제 소재를 좀 가져다 많이 쓰겠죠. 근데 국산 장비 이 회사들이 소재 회사들이 아 국산 소재 국내의 소비 회사 SNS 대 같은 회사들이 이제 90% 이상의 투과율을 자랑하는 이 펠리클을 좀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면 SNS 대 같은 회사들도 다시 한번 봐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이렇게 좀두 종목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그 계속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 AI 관련 종목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저도 좀 고민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챗봇 관련된 내용을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좀 알고 있어서 셀바스 AI를 요 정도 점에서 샀었죠. 셀바스 AI를 이쯤에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 다 정리를 하고 나왔고요. 아, 그 다음에 정말 이거는 말씀드리기 싫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솔트룩스였었습니다. 원래는 솔트룩스였었는데 이 솔트룩스는 그 당시에는 이제 먼저 좀더 올라 있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못하고 제가 차선책으로 이제 고른 게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솔트룩스 말고 이 코난 테크놀로지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를 매매를 했었을 때가 샀었을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 사가지고요. 저는 요날 다 팔았습니다. 장대 양봉 하나 올라올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상한가 근처까지 가니까 기분 좋아서 팔았다가 그 다음에는 매매를 안 하고 하다가 이날 쫓아 샀다가 이 다음 날인가 아마 팔았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이제 12만 3,800원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두려워했었던 건 뭐냐면 이제 보호해수 물량 터져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뭐 결국은 다 잡아먹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A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도 셀바스 AI 같은 종목은 좀 상승을 했었죠. 크게 좀한3% 정도 올랐고 또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인포뱅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인포뱅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종목이 마인즈랩이 아니고요. 오늘 올랐던 종목이 잠시만요. 오늘 올랐던 게 여기서 봐야 되겠구나. 아, 예, 딥노이드 같은 회사들. 이게 이제 오늘 또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딥노이드 같은 종목도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고,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며칠 더 매매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의 실체를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침 장중의 변동성이라든지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용해가지고요. 분봉 보시면서 눌림목 살짝 나왔었을 때뭐 이를테면 내일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뭐 분봉 나와서 뭐 4,200원 깨고 4,100원 뭐 4,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사서 한 5에서 10% 정도 그냥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식의 매매를 충분히 이런 종목들 오픈베이스라든지 다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딥노이드라든지 그러니까 미리 올랐던 종목들도 좋지만은 인포뱅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따라 붙으셔가지고 몇분좀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서 이제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셀바스 AI 같은 종목은 이미 눌려 있죠. 눌림목이 눌려 있으면 이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이 21선이 따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와서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얘가 빠져서 만나나 아니면 요게 다시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급하게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요런 어떤 지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올라가지고 15만 원이 언저리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여기가 빠져서 13만 원이 언저리에서 만나느냐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격을 좁힌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21선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직 추세가 깨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단기적으로 그냥 이거 급등한 거를 쫓아가셔가지고 막 내가 여기서 막 몰빵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단타 그냥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냥 5%한 3%요 정도만 해가지고요. 손절 위아래로 손절은 밑으로 그냥 5에서 10%면 나는 무조건 손절한다는 생각하시고 그 매매로 좀 활용을 해보셔도 좋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장이니까 그게 먹히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 인공지능 AI 챗봇 관련된 것들을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제가 생각에는 뭐 알리바바도 시작을 했고 구글도 한다 그러지 MS도 한다 그러지 어디도 한다 그러지 그리고 챗 GPT 자체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가져다가 쓸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다 그러고 카카오도 한다 그러고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이놈 저놈 다 한다 그러고 개나 소나 다 한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미 테마가 사실은 이제 거의 다시 이제 끝나가려는 듯한 이 무렵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삶에서 어떤 식의 이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으로 매출을 이끌어내고 어떤 회사가 가장 이 승자 독식을 하느냐. 그 싸움을 좀 보셔야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내가 여기서 승부를 고려보겠다라고 지금 진입을 하시면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화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슈 삼아가지고 우리가 좀 매매 관점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는 그런 쪽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뭐 셀바스 AI는 대장이고요.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21선 올라오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격 조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것들도 조금 그냥 단순하게 눌림목 나와서 한번더 그냥 바짝 올려주고 뭐 빠지더라도 그 뒤로 빠지거든요. 그런 정도로만 좀 활용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뭐 다만 10%든 20%든 또는 5%든 충분히 좀 매매로 접근을 하셔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이 테마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물려서 이제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주들도 다시 시작해서 추세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봇주들도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AI 또 챗봇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만 볼까요? 레인보우도 이제 21선과 지금 맞닿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격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서 추세를 만들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다시 끝나버리느냐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밸류에이션 자체는 지금 이미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뭐 엄청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수급이 아직 살아있고 수급이 계속해서 이쪽 테마로 좀 흘러들어가고 수익률 게임을 한다고 하면 요 상황에서 장중에 충분히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 이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누르메커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이 상황에서 지금 21선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눌림목을 조금 만들고 얘는 지금 이제 방향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거죠. 뭐 왜냐? 얘가 대장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뉴로메카도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레인보우가 자리를 잡고 여기서 조금 며칠 횡보를 하다가 위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뉴로메카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이미 뉴로메카는 여기서 횡보를 하고 레인보우가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일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얘는 물량도 좀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락업 해제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가지고 조금 여기서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장인 레인보우가 앞서 보여드린 그림대로 거기서 21선에서 닫고 치고 올라가 버리면 얘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이미 다 쉬었기 때문에 뉴로메카는. 그래서 요 로봇 관련주들도 이런 식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에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업종 테마, 아니에요.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업종이나 테마입니다. 이거는 저는 우주항공 쪽에서 그 인텔리언테크라는 회사, 그리고 세트레가 이두 회사인데, 저는 인텔리언테크를 원래 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었고, 지금도 이 회사가 20만 원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항상 꿈을 꾸고 있고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믿음을 아직 잃진 않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대략 한 6천억,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 그리고 작년의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실게요. 작년도 이제 실적 미리 좀 이렇게 좀 보시면 1천억 매출을 하던 회사가요, 1천억 매출을 해오던 회사가 작년에 2,395억 매출로 퀀텀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70억, 30억 원에다가 150억으로 퀀텀 점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위성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죠. 뭐 스타링크가 있고,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있고, 그다음에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텔리언테크는 원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상에서 인공위성이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레이더를 쏴주면 지상에서 그 레이더를 받아가지고 지상망으로 뿌려주는 이 접시 같은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테나를 지상 쪽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위성 통신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원액 같은 경우는 목표했던 이제 상용화, 스타링크는 이미 상용화 진행이 됐고요. 원액 같은 경우는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목표했던 인공위성 개수 뭐 600대인가 뭐 700대인가 그러는데 그걸 거의 다 날렸습니다. 이제 스페이스 원래 러시아 이 우주 정거장에서 그 인공위성을 실어가지고 로켓 발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니까 못 실어놨죠. 그러니까 그거를 스페이스X에서 우리가 실어줄게 해가지고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어줄게 하면서 스페이스X 이 우주선에 탑재해가지고 실어서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두번 정도만 더 날리면 목표치를 다 채운다고 해요. 그래서 원액 같은 경우도 이제 인공위성을 다 위다 하늘에다 다 날려놨으니까 적에도 인공위성을 다 하늘에다 쏴놨으니까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시작을 하고 또 상용화를 시작을 했을 때 어디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지상망 안테나를 다 깔아놔야 되거든요. 인공위성만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지상 쪽에다가도 인프라를 다 깔아놔야 되니 그러려면 필요한 회사가 이제 인텔리언테크고요.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 이 4분기 실적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치들이 대부분 100억 이상 영업이익을 생각을 했었는데 좀 줄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원앱 쪽으로 받았던 수주가 이연이 됐습니다. 원앱 향해서 나왔던 수주가 이연이 됐는데 이연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4분기 실적이 올해로 실적 잡힌다는 거잖아요. 1분기든 2분기든 분명히 무조건 잡혀요. 잡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주나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인텔리언테크가 없는 돈의 얼음살림에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고요. 캐파 자체도 예전보다는 거의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캐파가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매출도 결국은 작년에 2,300억이지만 올해 3,000억에서 4,000억까지 예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후년은 5,000억 이상을 예상을 합니다. 매출 자체도 1,000억 하던 그냥 회사가 퀀텀 점프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400억, 500억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7,000억이라고 한다면 우주항공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 PBR이 20배도 안 된다? PR이 20배도 안 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싸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리고 실적이 좋았던 거는 올고지 이제
이 선박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선박들이 경기가 이제 경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침체됐던 경기가 또는 이제 침체됐던 이런 어떤 선박이라든지 해양 사업들이 다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대한 이 해양 선박에 대한 어떤 이 레이더 안테나 매출 그쪽에서 이제 통신을 하니까 그 안테나 이 매출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좀 매출이 좀 많이 잡혔던 거고요.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올해도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올해는 밀려 들어오는 수주 잔고 그리고 앞서 미리 받아놨던 수주들이 이연됐던 매출들이 올해 잡히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매출은 뭐 3천에서 4천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뭐 마진 5에서 한10% 정도 감안을 했을 때는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1조 이상의 시가총액 1조를 넘어서서 충분히 더 많은 시가총액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고점인 95,800원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좀 가뿐히 언젠가는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너무 제가 좀 기도하는 것 같고 가뿐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좀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언테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트레가이도 저도 같이 좀 보고 있는데 뭐 우주항공 테마로 뭐 하나가 어쨌든 대주주로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저게도 위성통신 사업을 누군가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그와 관련된 어떤 이뭐 사업을 뭐 진행하려고 좀뭐이뭐 6G라든지 이쪽 관련해 가지고 뭐어 제4의 어떤 이동통신 사업을 뭔가 하나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인공위성을 직접 하나 내에서 만들어내는 세트레가이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이 저의 뇌피셜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에서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하나 시스템이 뭔가 시작을 하고 정부한테 전파 인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가장 먼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세트레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종목들을 한번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으시고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조금 두서없이 좀 빠르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많이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주식, 인공지능 관련 주식 두서없이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좀 두서없이 움직여요. 오늘 2차 전지가 좋았다 그래가지고 내일 2차 전지가 계속 좋으란 법도 없고요. 오늘 또 내일 2차 전지가 조금 쉬었다 그래가지고 모레 2차 전지가 안 가라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게뭐 구글 때문에 몇몇 종목들만 올라가고 몇몇 종목은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빠지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그제 또뭐 미국 시장이 좀 폭락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어제 또 상승을 좀 큰,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렇게 또 크게 뭐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면서 빠지는 듯한 모습도 좀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증시도 지금 앞서 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빠지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중국 증시도 지금 양봉을 좀 21선에서 그리면서 다시 모양을 좀 만들려고 하는 듯한 상황이죠. 그리고 홍콩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항셍도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다시 재차 여기서 가닥을 좀 잡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염려보다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피킹을 해서 어떤 자리에서 피킹을 해서 내가 단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노릴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뭐 제가 그거 맞추면 뭐 맞췄다고 자랑하고 막 그랬었는데 2,500 제가 보셨죠? 2,500에서 하락한다고 하셨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예측한다기보다는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항상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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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만 지금은 물려있는 종목은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매매를 할수 있는 현금 여유가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물타기는 절대 안 됩니다. 물타기를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지금 내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려있고 현대차 물려있다 그래가지고 뭐 물타기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냥 남아있는 현금으로 개별 종목군 내에서 계속해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뭐한 번쯤은 매도하셨다가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재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좀 바쁘게
좀 여기도 한번 봐보고 저기도 한번 봐보는 그런 시장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따가 여러분들과 함께 채팅창에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질문 또 궁금하신 내용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요즘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초저녁 잠자기 때문에 제가 7시, 8시에 잠이 들어서 9시에 일어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일어나지 못하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에 또 이 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사람이기라 예, 그렇게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게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승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네 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승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네 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 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분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의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